울산 공업축제가 10일부터 나흘 동안 울산 전역에서 열립니다. 이번 축제는 공업도시 울산의 정체성을 더 풍성하게 담고 시민들의 참여 기회도 늘릴 계획입니다. 유희정 기자입니다. 공업축제가 열릴 태화강 남구 둔치에 거대한 조형물이 서 있습니다. 톱니바퀴와 나사, 체인, 타이어 휠까지 공업 현장에서 쓰이는 부품들이 재료입니다. 완성된 작품에는 조선소에서 용접을 하고 자동차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울산 노동자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. 부품들 이런 거를 어디서 구경 못 하잖아요. 자동차를 견학을 하고 그래도. 근데 이렇게 조형물을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너무너무 진짜 너무 멋져요. 산업 현장에서 폐기된 부품들을 가져다 축제의 출입문 장식으로 사용한 작품에서 공업도시 울산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현대에서 만들어지는 자동차나 배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의 부품이 이런 데서 이렇게 이용돼서 그 마음들이 더 가슴 깊게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. 이번 공업축제는 옛 공업도시 울산의 모습과 당시 공업축제의 전통을 되살리는 데 주목했습니다. 35년 만에 부활을 하게 된 우리 공업축제는 먼저 우리 시민들의 대화 그리고 우리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큰 효과를 봤다. 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현대자동차의 첫 상용 생산품인 포니가 울산 전역을 돌며 축제를 홍보합니다. 주요 행사인 퍼레이드는 지난해보다 규모를 두 배가량 늘리고 시민들이 직접 주인공으로 나서도록 했습니다. 다섯 개 부분이 퍼레이드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시청사원이 오시면 각각 2분씩 총 다섯 개 부분이 별도의 장기 자랑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. 이번 공업축제는 오는 10일부터 나흘간 울산 전역에서 열리며 개막식은 남구 태화강 둔치에서, 폐막식은 동구 일산해수욕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.